때 공격 찬스를 한번 살려봐야겠습니다. 네. 살짝 로빙 패스 가슴 트래핑한 이후에 등지면서 돌아섭니다. 김도윤! 패치! 세컨볼! 골!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파주시민! 역시 파주시민 축구단이 측면에서 본인들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 김도윤 선수 쪽에서 왼쪽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 빠르게 그리고 남준재 곧바로 왼발 크로스 높게 정태쿤에도 떨궈놓고 정태쿤! 동점골입니다 정태쿤! 자 역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서동현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이 본인들이 원하던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. 네 지금 저 슈팅을 어떻게 막습니까? 자 정말 이 어려운 동작이었고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잘 또 해냈습니다. 자 게다가 지금 황규성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위치 정말 사각지대로 날카롭게 꽂혔던 정태쿤의 슈팅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신장이 좋은 선수들끼리 이렇게 머리로 티키타카를 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되면 서범 감독으로서는 우선 교체 카드의 사용과 함께 선수들의 포지션 이동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. 지금 본인들의 좋았던 흐름 속에서 득점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공격을 펼칠 필요가. 자 확실히 전반전에 정태권 선수는 혼자서 아 좋아요 나네. 이지홍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. 김도윤 크로스 자, 헤딩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파주시민 성정인의 골입니다. 자 순간적으로 역습을 굉장히 잘 가져갔고 역시 크로스의 정확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. 네 전반전과는 정말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. 역시 이렇게 측면을 벌려준 이후에 이 김도윤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거든요. 와 자 정말 선수들의 득점 장면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. 그리고 이 경주한 수원의 신장이 좋은 센터백들이 순간적으로 측면을 쏠렸습니다. 그에 따라서 뒤에 공간이 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또 성정희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. 네. 자 후반전 출발 그리고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했던 파주시민 하지만 곧바로 또 한 번의 리드를 잡는 득점을 성정윤이 만들어냈습니다. 스코어는 2대1.